결혼 생각 안 하고 만나고 있어? 커플 유튜브를 하는 순간 헤어지면 어쩔 거야? 아, 근데 내가 좀 오라 그랬어. 돈 아깝게. 특히 불편하긴 해. 근데 딱히 많이 못 느껴. 제일 매운 맛이야? 하나는 제일 매운 거고, 하나는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그래? 많이 쉬어. 왜? 전 여친 충청도였냐? 왜? 전 여친 베트남 사람. 뭐가 제일 매운 거지? 까먹었다. 이게 매워. 장난 아닌데? 네 몇 살이야? 나? 누나보다 하나 밑에 아니야? 누나 구 나 구 나 구 왜 너 저번에 구 그랬잖아. 있어. 아 근데 벌써 했어 내가. 야 미안합니다. 네가 일본에 온 게 언제지? 몇 살 때 왔냐? 제가요 고3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. 이재유 보고 왔어? 이재유를 봤는데 일본어가 너무 안 나서. 아 공대였구나. 공대입니다. 월급은 괜찮아? 월급은 이제 그냥 초년생 급입니다. 거의 그렇지 뭐. 우동만 먹고 산다 점심. 내가 제일 좋아한다. 예뻐야. 많았네. 아니야, 난 본 적이 없잖아. 그러니까 뭐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없더라. 이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가? 나? 결혼 생각 안 하고 만나고 있어? 하긴 여자친구는 어리니까 딱히 뭐. 근데 네가 문제지. 친구 어머니는 알잖아. 결혼하는 거는. 근데 아시지? 그거 결혼할 생각 상대 아닌데도 오케이 해주셨네. 뭐를? 돈 거? 뭐 하는 거? 그러게. 근데 내가 좀 오라 그랬어. 돈 아깝게. 처음에 집 찾으려면 몇십만에 깨진다며. 그치. 나 여기 이사 오는데 다 합쳐가지고 50만에는 들었거든. 한국 돈은 550 정도 있으니까 진짜 돈 많이 한 거지. 그래서 그 돈 낼 바에는 여기다가 위에 로프트가 하나 있어. 세금 좀 낮아. 내가 거기 잘 테니까 밑에 자라. 안 불편해? 솔직히 불편하긴 해. 솔직히 화장실 이런 거 그건 상관없어. 이게 아무리 초반에 좋고 해도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잖아. 싸울 일이 생길 건데 안 싸워? 뭔가 성격이 아 여자친구가 워낙 스터프는 워낙 좀 그렇고 나도 좀 그래. 하긴 둘 다 그렇겠다. 나는 우리 언니랑도 같이 못 살아. 왜? 내 성격이 진짜 예민의 끝판왕이거든. 나 귀마개 하고 이렇게 아무 잠을 못 자. 그래서 혼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. 살면 뭐 성격 맞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성격 안 맞으면 제 성격 나 같은 사람이랑 아무랑 뭐 아무도 못 살지.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. 내가 불편한 건 담배. 솔직히 바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죠. 밖에 나가서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. 여자친구는 끊기를 원하는구나. 근데 딱히 많이 못 느껴. 잘 나오는 거 맞지? 응. 누나가 이렇게 하면 나와. 무슨 얘기 해야 돼? 네가 너한테 고민 상담하고 싶다 같은 거 있다 그랬잖아. 누가 있긴 한데 누나 이거 하는 거예요. 물어봐. 다들 친구들이 뭐 유튜브 하는 거 뭐 물어보는데 뭐 대답해 줄 게 없어. 그냥 그냥 진짜 내 일상 찍고 올리는 일이니까. 시작하기까지의 단계 그런 거 없어. 그냥 그냥 해봐야지 해서 했다고? 아 그래? 대단하네. 뭐라 추억 저장?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시작했는데 돈 벌어야지 하고 시작한 건 아니고 절대로. 그렇겠지. 왜 하고 싶어? 뭘? 이거? Nope. 걔가 딱 좋아하는 게 두 가지 있어. 약간 한일 커플 그런 거 하고 싶어. 야 요즘 너무 많아. 하자 자꾸 유튜브 하자. 아, 하면 어때? 하면 어때? 이래. 하자라고 얘기 안 해. 그거하고 여자 아이돌을 너무 봐. 아이즈원? 아 아이즈원. 와 내가 노래를 다 외웠다니까? 유튜브는 진짜 내가 내 채널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얼굴을 까잖아. 그러면은 평생 남아. 그거 그래. 평생 죽을 때까지 인터넷에 자기 얼굴 돌아다니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? 그러면은 좀 무섭지. 커플 유튜브를 하는 순간 헤어지면 어쩔 거야. 유튜브에 수익이 생기잖아? 그럼 그거 어떻게 나눌 거야? 편집은 누가 할 거고 기획은 누가 할 거야? 그것도 그래. 안 하는 게 제일 좋아? 알았어. 맞아. 나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. 후회하진 않는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. 나는 초반에는 뭐 악플이라든지 그런 거 엄청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안 봐 그냥.
보면 내가 힘드니까 안 봐. 내가 보기 전에 다 지워주셔. 그래서 다행히 나는 많이 못 보는데 아마 많이 있을 거야. 근데 내가 안 보는 거지. 못 보는 거지. 누나 말을 되게 이쁘게 한다. 내가? 그래? 우리 누나 좋습니다. 일본 사는데 뭐 그런 건 없어? 뭐 한국인 차별. 나는 못 느꼈어. 나도 한 번도 못 느꼈어. 다들 혐한 뭐 이런 거 겪어본 적 있냐고 댓글도 많이 달리거든. 근데 내가 못 느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딱히 한국인들 차별당한 건 없는 것 같고 외국인들 불편한 건 있지. 아 그건 있지. 그 집 같은 것도 안 해주고 보증이 필요하고 보증 소지 잘못 쓰면 안 되니까. 아니 근데 우리가 10년 넘 10년 뭐야 훨씬 더 됐지. 더 됐지. 다 합쳐가지고 만난 게 많이 안 돼. 맞아. 네가 안 왔어 부산에. 아니 네 뭐야 수석도 설레도 안 오잖아 할아버지 집에. 갈 수가 없지. 그니까 나는 가고 싶었어. 그치 내 마음속은 부산에 있었어. 야 잠깐만 나 그거 엉덩이 아프겠다. 의자 아니 괜찮아 괜찮아. 아니 이거 부지에 왜 안고 왜 꺼내 이걸. 깜짝이야 이거 안돼. 거기 에서 내가 껴가지고 근데 그렇게 인연이 생기냐. 내 친구가 내 채널을 봐서 딱 보고 어? 그러더니 어? 내가 이거 아는 이 사람 아는데? 근데 누나가 아닌 줄 알았어. 왜? 선입견이 강했나 봐. 무슨 선입견? 누나가 그런 말 할 리가 없다고. 아 내가 할 리가 없다고? 근데 했네. 했지. 근데 좋아?